안녕하세요. 더 웨이브톡의 공동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덕입니다. 저희 회사는 카이스트 기술 출자로 2016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요. 현재 약 20여 명의 직원이 4년 동안 IoT 워터 센서와 IVD 박테리아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 뭐 하나씩 혹은 또 어떤 집은 두 개씩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공기의 질을 표현하는 센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기청정기에는 공기 측정 센서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수기, 어떤 수도꼭지에도 수질을 센싱하는 센서가 없습니다. 수질 센서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고요. 그걸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술보다 20분의 1 더 저렴하게 만들었고요. 수도꼭지에 그리고 모든 정수기에 수질 센서가 달리는 날이 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에는 WHO가 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0.5 NTU라는 어떤 숫자고요. 그 터비디티 혹은 탁도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물에 있는 이물질의 총량이 어느 정도 이상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준을 넘더라도 우리 눈에는 여전히 투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있었던 적수 사태는 0.5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약 2 정도의 탁도를 가지고 있는 물이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물의 수질이 안 좋아서 먹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0.5에서 0.6, 0.7, 1, 1.5 이때까지는 투명한 물인 줄 알고 먹고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눈 감고 운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만들어진 센스컵 그리고 수도꼭지에 달릴 센스탭은 먹는 물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공급자들은 수질의 변화를 각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고 문제의 원인과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소비자들은 내 물의 수질을 정수기에서 수도꼭지에서 매 순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그리고 정수기에 장착된다면 새로운 먹는 물의 기준, 디팩토 스탠다드가 될 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아주 작게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있는 기술을 반도체 칩에 내재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제품이 글로벌로 런칭할 수 있게 될 거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먹는 물의 수질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측정하고 알 수 있는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판교가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그 비즈니스 메카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들이 모여 있는 데여서 접근성도 좋고 인력 채용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스타트업을 포함한 산업의 생태계라는 것이 어떤 뭐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 타운 혹은 도시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판교가 그런 면에서는 주변 환경과 그 현재 있는 인프라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적 도약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더 웨이브톡의 미션, 사명을 정할 때 너무 커서 좀 겸연쩍은 면도 있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대한민국 스타트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먹는 물 그리고 슈퍼박테리아를 통한 감염의 문제처럼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푼다는 회사의 사명이 담겨 있고요. 그걸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 꿈이고요. 결국 그렇게 성공한 가치가 사회에는 건강과 안전으로 그리고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는 성취와 보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입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제품을 통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 사회적 기업 뭐 도네이션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웨이브톡에 갖고 있는 기술과 제품의
꿈이 실현된다면 제품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그 다음에 그 성공을 통한 사회적 도네이션이 작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꿈이고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함께 일한 모든 직원들과 성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꿈입니다.